이거 뭐야? 당장 이혼해요. 뭐야? 박 씨네 식구들 뒷국무니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헤어지잔 말이에요. 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이래? 잘못한 게 없어요?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정금이냥 조심해야 된다고 노랫노래를 불렀는데 내 말 귀뚱으로도 안 들었잖아요. 정금이는 그런 애 아니다. 내 자식은 내가 안다. 뜨뜻 미지근하게 구시던 이 지경 닥친 거 아니에요? 내가 아주 작살을 내놔야 된다고 안 그랬어요? 뜨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고 안 그랬냐고요? 다 골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도장 찍어요, 당장! 그래요, 우리 유라 때문에 정금이 이혼했다고 쳐요. 지 남편 지가 단속 잘했으면 아무리 꼬신데 그런 일 생겼겠어요? 지 새끼 유라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칩시다! 유라가 손잡고 나가서 일부러 내다버렸냐고요? 오죽했으면 내가 죽으려고 약을 삼켰겠냐고요? 그 꼴 저 꼴 다 보고도 제 자식이라고 따끔한 말 한마디 못하는 당신을 남편이라고 어떻게 믿고 살아요? 당장 도장 찍어요, 당장! 그래서 정금 인연이 이 지경에서도 경수 따라서 미국에 들어간다는 거야? 그렇다니까요! 얘를 이게 끝내 애비 말을 이래. 아니 시집간 애가 얼굴이 활짝 보듯 모자랄 판에 얼굴이 그 모양이니? 응? 통 없는 얼굴을 못 보겠나? 왜? 한 변호사랑 뭐가 잘 안 돼? 엄마, 식사하시고 저하고 얘기 좀 해요. 드릴 말씀이 있어요. 드릴 말씀이 뭔데? 뭐야? 제가 나가볼게요.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누구세요? 갑자기 여기 무슨 일이에요? 조금이 너 당장 말해. 그러면 미국 갈 거야 말 거야? 너 이런다고 잃어버린 자식이 천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아니 유라 그 지경 났는데 그러면 미국 간다는 게 말이 돼, 말이? 유라가 대체 뭘 어쨌길래 야밤에 들이닥쳐서 이래요, 이러기를? 죽으려고 약을 먹었습니다. 뭐야? 이 사람 딸이면 유라 내 가족이야. 내가 네가 죽이고. 이게 소용지가라. 이게 무슨 금수만도 못한 짓이야. 우선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시죠. 어쩔 거야? 어쩔 거야 대체? 어쩌더라도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? 상관이 없어. 당신이 애비 노릇한 게 뭐가 있다고? 콩나라 판나라 참견이냐고요? 내가 가라 그랬어요. 내가 가라 그랬어. 내가 왜? 가라 그랬다고요? 그래, 내가 가라 그랬네. 유라가 약 먹고 죽기라도 했단 말인가? 어머머, 네, 죽기를 바라셨나요? 죽기를 바라셨겠죠. 약 좀 주워먹었다가 깨어난 걸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와서 명함 내미는 거야? 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? 아이, 어머니 좀 고소하세요. 얘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? 아니, 뭐라고? 눈이 있으면 보라고. 집이라고 콕딱지만 안 돼서 우리끼리도 못 살고 남하고 같이 살아. 얘 얼마 전에 밥 벌어먹겠다고 카레까지 맞았어요. 애비는 수백억 재산가인데 딸은 밥 벌어먹겠다고 얻어 터지고 나가 떨어지고 칼까지 맞아. 애비라고 생활비 1,000원 대준 적 있나? 어디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. 왜? 딸년이 죽겠다고 약 먹는 꼴 보니까 자네 심정이 어떻던가? 자네 딸년만 사람인가? 우리 정금이 지난 세월 12번도 더 죽고 싶어서도 죽지 못해 살았어. 죽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사는 심정 자네가 알긴 아는가? 나가! 내 집에서 당장 나가! 당장 나가! 어머니! 엄마! 어머니! 엄마! 어머니! 어머니! 엄마! 야, 빌리고 싶어. 야, 엄마! 엄마! 어머니! 엄마! 어머니! 엄마! 저 좀 보세요! 어머니! 엄마! 어머니 저 좀 보세요! 엄마! 어머니! 일고! 일고! 엄마! 어머니! 엄마! 어머니! 엄마! 보세요! 어머니! 엄마! 엄마!
죽으면 안 돼. 엄마, 엄마 제발. 엄마 제발 죽지만 마요, 엄마.